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저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왔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의 심령이 참으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정직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얼굴을 뵙기라도 할 것처럼 그렇게 사모하는 심령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219장입니다. 증상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니 마리세 믿는 마음으로 늦게 가보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예수님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곳에 교회 고백비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 주시고 나의 품은 또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예수님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은혜 고백비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증거합니다. 내가 매일 예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오니 구세주의 복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명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예수님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은혜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예수의 보혈에 의지하셔서 회개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의 보혈로 내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의 피에 의지하오니 예수의 피에 의지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 모든 죄를 주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의 피에 의지합니다. 예수의 피에 의지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내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 내 심령을 깨끗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여 역사하여 주세요. I've committed 저희를 비싼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피 의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의 피 의지합니다. 예수의 피 오직 예수의 피 의지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비싼 여겨 주세요. 예수여 저희 생명을 아버지 깨끗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님과의 사이에 막힌 담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여 역사하여 주세요. 예수의 피에 의지합니다. 모든 죄를 없이 하시는 예수의 피에 의지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의 피에 의지합니다.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 주세요. 주의 보혈에 의지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죄 보혈로 내 심령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여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세요. 하나님과의 아버지 맡긴 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참으로 낮추며 하나님 아버지 죄 보혈에 의지하여 깨끗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하세요. 예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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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세요. 예수의 피가 아니고서는 하나님 누구도 하나님,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으니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의 보혈 주의 보혈을 믿습니다. 주의 보혈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예수의 피로 내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세요. Father, forgive me, forgive me.
모든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이 모든 것이며 아버지 하나님 밖에 없는 그만큼 크신 그 크고 크신 하나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며 만나 뵐 수 있는 이 큰 은혜를 감각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그래서 너무나 실감나는 이 세상은 순간과 같이 사라질 것이요, 오직 우리가 믿음으로 행한 그 영적인 그 시간들만이 영원히 영원한 결과로 남을 것임을 하나님 감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보이는 것에 현혹되어 우리의 귀한 시간과 에너지를, 모든 물질을 하나님 날려버리지 아니하며 오직 하늘에서 부르신 그 큰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또렷이 듣고 그 음성을 따라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놀라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가운데 우리의 위하여 예비하신 그 놀라운 영광을 위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증거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오직 진리의 성령으로 담대히 주께서 원하시는 그 말씀으로 크신 능력과 권능에 힘입어 증거하시게 하시고, 우리는 그 음성을 듣고 분명히 또렷이 듣고 순종하여 오직 이 땅에서는 사라질 그 어느 것에도 현혹되지 아니하며 영원한 것을 위하여 달려가는, 참으로 듣고 행하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그 지혜로운 자들로 영원한 나라에서 발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으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성도들에게 최고 예배 드리시라고 축복 인사하시겠습니다. 최고 예배 드리세요. Have the highest and the most successful worship, my loving brothers and sisters in Christ Jesus. 우리 형제자매님들 최고의 예배에 가장 성공적인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Father, we are here because you have called every one of us. 하나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은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이다. We stand here because of your great grace, great compassion. 하나님, 우리가 여기서 온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요, 하나님의 큰 인자하심 때문입니다. Father, look down on us and accept now our hearts. 우리를 하감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Here are some small gifts for the great world mission. Offered by Deacons Kim Ji-hee and Minister 이현희. 하나님, 김지 집사님, 또 이현희 집사님 선교헌금 드렸습니다. Remember these names for a long time. And Father, give these little children of yours this great promise. 하나님, 이들의 이름 오래 기억하시고 이들 당신 자녀에게 이 약속을 주시옵소서. Be faithful to the point of death. And I will give you the crown of life.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Father, here are some gifts for the construction of the church building offered by Deacon 박정삼, Deacon 장혜진, Deacon 김흥윤, Deacon 고지영. 여기 하나님, 박정삼 장혜진 집사님, 또 김흥윤 고지영 집사님 건축 헌금 드렸습니다. They actually wanted to build the true church of Jesus Christ which cannot be overcome by the authority of Hades. What the authority of this dark world. 하나님, 이들은 실제 마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또 이 어두운 세상의 어떤 권세도 이기지 못하는 그리스도의 참 교회를 세우기를 원했습니다. Bless these children of yours greatly, abundantly, but first spiritually and then materially as well. 하나님, 이들을 크게 복주시되 먼저 영적으로 복주시고 또 물질적으로도 그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Whenever they cry out to you in their distress, even from the depths of the grave, listen to their cry and answer them very quickly. 하나님, 이들이 하나님께 고난 가운데 또 깊은 고통 가운데 부르짖을 때마다 귀를 기울이시고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Father, here are the tithes paid by the teacher of all deacons and deaconesses, 김순덕 and teacher 서혜정. 하나님, 오늘 김수덕 권사님 또 서혜정 선생님 11조 드렸습니다. Let these children seek first always the eternal kingdom of heaven and God's righteousness so that they can have very intimate and true fellowship with the Holy Spirit all the days of their lives. 하나님, 애들은 먼저 항상 하나님의 영원한 그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자들이 되게 하셔서 참으로 성령과 깊은 또 참된 사귐을
평생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Father, here is a small gift with great thanksgiving offered by Deacons 박경수. 하나님, 여기 박경수사님 감사함 드렸습니다. Let all the great and very thankful things happen to her continually all the days of her life. 하나님, 이 예, 평생에 크고 감사할 일들이 그치지 아니하게 해주시옵소서. I pray, depending on the highest authority of the name Jesus, 예수 이름에 한없이 높은 권세에 의지해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나눔 보시면요, a small announcement. Pastors worldwide Bible seminar. 29th in the Philippines will going to be held in June from 8th to 10th. 6월 8일에서 10일까지 필리핀에서 29차 이 세계 PWS 그러니까 세계 목회자 바이블 세미나가 있어요. 네, because of the situation of the Philippines, we cannot post anything about this. 이 필리핀 사정으로 인해서 우린 여기에 대해서 어떤 거 올릴 수가 없어요. We cannot post anything about this Bible seminar on Facebook. Facebook에 어떤 것도 올릴 수 없으니까 please understand us. 잘 이해를 해주세요. 네. 그것도 필리핀에 가는 거 막 올리지 마시고 and Ghana in June from the 23rd to 25th and also on Sunday on the 27th. Ghana 세미나는 6월 23일에서 25일 또 27일 날 주일 있고 and in Togo in July from the 2nd to the 4th. 이 1에서 4일 또 in Uganda July from the 9th to 11th 9일에서 10일 또 all of us all of you must support with a lot of prayers and petitions. 그래서 정말 많은 간구와 기도로 도우셔야 돼요. 네, thank you. 감사합니다. 십자가를 못 박고 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주시는 담임 목사님께 말씀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을 더해 주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들을 큰 귀를 주시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마세르디 Now, Father, let me speak all the things you want me to do according to the flow of the lead of the Holy Spirit. 하나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종이 말하되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의 흐름을 따라 그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Let me have the wisdom and the knowledge and the power of the word so that I can fully proclaim the word of God as the very word of God itself. 하나님, 종에게 말씀의 지혜와 말씀의 지식과 말씀의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하나님 말씀 그 자체로 선포케 하여 주시옵소서. Let all these children of yours be very humble and very obedient enough to be able to clearly hear the voice of the Holy Spirit. 여기서 있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이 참으로 겸손하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성령의 음성을 또렷이 들을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I pray depending on the highest authority of the most glorious name Jesus. 가장 영화로우신 이름 예수 이름에 가장 높으신 권세 권위에 의지해서 기도합니다. Amen. Let's look up the book of Revelation chapter 3 verses 19 through 22. 계시록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서 22절 3장 Let's make every effort to hear this voice from heaven. 바로 이 음성을 이 하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합시다. Now he is the Almighty God is telling you directly in this Bible, through this Bible. 바로 이 성경에서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에게 직접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Verse 19 Those whom I love, I rebuke and discipline. So be honest and repent. Here I am. I stand at the door and knock. If anyone hears my voice and opens the door, I'll come in and eat with him and he with me. Here I am. I stand at the door and knock. Verse 21, to him who overcomes, I'll give the right to sit with me on my throne, just as I overcame and sat down with my Father on his throne. He who has an ear,
Let him hear what the Spirit says to churches. Please be seated. 앉으시고요. My loving brothers and sisters, you must clearly know the attributes of our God.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 속성, 하나님의 속성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Our God has great respect for your own personality, for your will.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뭐를 존중하세요? 인격, personality, your will. 당신의 의지, 인격을 존중하십니다. So he waits for you to respond. 그래서 하나님은 기다리세요. 뭘 기다리세요? 당신의 반응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God waits for you to respond. Like here, God stands at the door and knock at the door of your heart. 하나님 당신이 반응하기를 원하시는데 여기서처럼 이 서서 두드시고 당신의 반응 기다리세요. 당신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신단 말이죠. Amen. Maybe all of you can clearly remember when Jesus Christ was passing by, there was a blind beggar. 여러분 모두가 다 기억하실 거예요. 예수께서 지나가실 때 소경 거지가 있었어요. 예. There were many people. Many people gathered together and followed Jesus Christ.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있었어요. But the beggar could not see at all. 그러나 그 소경은 전혀 볼 수가 없었죠. 그죠? So he asks, what happened? 그래서 물어봤어요. 무슨 일이죠? Jesus of Nazareth is passing by. 나자렛 예수가 지나가시는 거야. On the spot, he cried out to him. He cried out toward him, Jesus Christ of Nazareth. 그는 즉시 외쳤어요. He started to cry out to him. 그는 그를 향해서 막 외쳐대기 시작했습니다. All the people, including the disciples, rebuked him severely. 모든 사람이 제자들까지 포함해서 그를 심하게 야단쳤습니다. Be quiet! Be quiet! 좀 조용해! Once again, he asked the people, what happened? 다시 말합니다.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물었어요? 뭔 일이야? They answered him, Jesus is passing by. 그들은 대답하기를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Amen. Jesus is passing by. Even now, Jesus is passing by. 예수께서 지나신다. 지금도 Jesus is passing by. 예수께서 지금도 지나가시는 거예요. The blind beggar started to cry out to Jesus who is passing by. 지나가시는 예수를 향해서
그 거지는 그 소경 거지는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Other people, including the disciples, rebuked him severely. Be quiet, be quiet. Maybe he has no interest in you. A blind beggar. 조용히 해라. 아마 그는 너에게 관심이 없을 거다. 이 소경 거지야. But he cried out. He cried out to him all the more. More loudly. 그러나 그는 더 크게 외쳐댔습니다. Why? Why he cried out all the more? More louder. 왜 더욱더 크게? 왜 더 크게 외쳤어요? 응? 왜? Why he cried out all the more, all the louder. 왜 더 크게 외쳤어요? 오케이, okay. Because he was so urgent. 그는 너무 절박해서, too much urgent. 너무 절박해서, so much urgent. 너무 정확해서. 오케이, okay. Is the right answer, maybe the best answer. 옳은 답이야. 아주 최고의 답이에요. 그러나, let's look up. Let's look for the best of best answers. 최고의 답을 구합시다. What is it? The best of best answers. 최고의 답은 뭐예요? 야, why he cried out to him so urgently, so honestly? 예? 왜 그렇게 절박하게, 왜 그렇게 간절하게? 예? Here, Jesus said, so be honest and depend. 그래서 이 간절하라, 회개하라 이렇게 써 있죠. It is written likewise. He cried out so much honestly, urgently, desperately. 하는 정말 아주 간절하게, 절박하게 또 결사적으로 했어. Desperately. Why? 어때요? 안? Okay, it's the best answer, but not the best of best. 그러나 최고의 답은 아니에요. 최고의 답이지만은 그건 뭐, because there is no other way except that, except crying out to him. Okay, it's also the best. One of the best answers. 최고의 답 중에 하나예요. 네, 또 the best of best. The best of best answer. What is it? 음? Okay, he wanted to see. 이렇게 보고 싶어서, 눈 뜨고 싶어서. I know you are very, very smart, but when I first prayed for this worship, I prayed, let me speak all the things you want me to do according to the flow of the lead of the Holy Spirit. 여러분 아주 똑똑하세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기 처음 이제 기도할 때
무슨 기도를 했냐면 이 성령의 인도하심의 흐름을 따라 according to the flow of the lead of the Holy Spirit 성령의 인도하심의 흐름을 따라 하나님 원하시는 모든 것을 말에 가서 조금 크게 해주면 좋겠는 것 같은데 그냥 Likewise, according to the flow, according to the logical flow of this sermon. According to the logical flow of this sermon. 이 설교의 논리적 흐름을 따라 논리적 흐름을 따라 Jesus is passing by Jesus is passing by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He is passing by That means I the blind beggar I must catch the chance. I must not lose this first at the same time. Last chance opportunity. Golden opportunity. 예. 예수께서 지나가신단 말이죠. 지나가시고, 나는 이걸 잡아야 된단 말이죠. 예? 놓치면 안 된단 말이죠. 이 최고의 이 기회를 예? 처음에 예? 처음이자 마지막 오케이? This may be will be the first and the last at the same the last chance at the same time 동시 처음이자 동 마지막 기회일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된단 말이죠. 오케이? 예. And he 패스크는 지나가고 있어요. 어? So I must not lose the chance. I must catch this golden opportunity. 아니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되고 이걸 잡아야 된단 말이야. But now I am blind. I cannot see at all. Even though all the people except me can clearly see him. 다른 모든 사람들 그를 크게 또렷하게 잘 볼 수 있어도 나는 못 봐요. 나는 눈이 멀고 못 본단 말이죠. So the only way I can do is to cry out to him desperately.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한 가지는 오직 그를 향해서 결사적으로 외치는 겁니다. Amen. Okay? Because I must not lose this golden opportunity. The first and last chance at the same time.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인 이 황금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단 말이죠. Okay? Am I right? Okay. 옳죠? 자. And to our great amazement, Jesus, who was passing by, Jesus, the Almighty God, stopped for him, stopped his walking, his own walking for the blind, poor, miserable guy. 예. 놀랍게도 하나님이신 전능자인 예수께서 걸음을 멈췄어요. 이 눈 멀고 초라한 for this blind 초라하고 비참한 가난한 쉐비 또 노출한 이 한 사람을 위해서 그가 자기 가시는 길을 멈췄어요. 얼마나 놀라워요? 오케이? So, I have no idea why you do not cry out
to him desperately, like this poor, miserable, blind guy. 왜 이 눈멀고 참 가엾고 가난한 이 사람처럼 당신은 왜 외치지 않는지 이해가 안 돼요. 네. Moreover, it is written, Call to me, I will answer you and tell you great and unsearchable things that you do not know. Jeremiah chapter 33, verse 3. 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예레미야 33장 3절에까지 써 있는데 I don't understand why you do not cry out to him desperately. 왜 결사적으로 외치지 않는지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And I know you have a lot of problems, very difficult problems. 저는 여러분이 많은 문제를 갖고 있다는 거 안단 말이죠. 그런데 왜 외치지를 않아요? The most powerful, the most victorious and amazing, the most exciting choice or decision you have ever made until now is the one to believe in Jesus. 당신이 여태 해온 가장 강력하고 가장 놀랍고 또 가장 아주 흥분되는 가장 이 승리의 최고의 승리의 결정 혹은 선택은 뭐였어요? 그렇죠. 당신이 예수 믿는 그 결정 그 선택을 한 거예요. Amen. Once again, the most amazing, most fantastic, most victorious decision you have ever made in your lifetime until now is the one to believe Jesus. Believe in Jesus. 당신이 여태까지 해온 결정 중에서 최고의 가장 놀랍고 환상적이고 최고의 그런 승리의 결정은 뭐였어요? 오케이. 예수 믿는 그 결정을 한 거였단 말이죠. When God called you, you responded to him. When you are a prisoner, 당신이 you a prisoner, 당신이 했던 가장 최고의 그런 반응은 뭐였냐면은 하나님 불렀을 때 당신이 반응해서 예수 믿은 거예요. When you are a prisoner, held in a prison named flesh, God called you. 당신이 육체라는 감옥에 갇힌 죄수였을 때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셨어요. Once again, God calls you when you are a prisoner in a prison named flesh. 육이라는 감옥에 갇혀 있는 죄수였을 때, 하나님이 당신을 불렀습니다. When you are blind and obsessed under a
control of the Egyptian slave driver. God called you. 당신이 눈 멀고 이 심히 억압을 당하고 있었을 때 애굽의 이 간역자들 이 감독들을 통치하여서 당신이 눈 멀고 when you were blind and severely oppressed under the power of the Egyptian slave driver, 이집트 간역자들 그 이, 통제하에서 심하게 억압을 당하고 눈 멀었을 때, in other words, when you were a slave, 당신이 in Egyptian, 당신이 이집트에서 뭐였을 때? When you are slave in Egypt. 이집트에서 노예였을 때. God called you and you responded to him. Let me introduce to you one of my favorite Bible verses. 아주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하나를 또 소개해 드릴게요. Acts chapter 26. Verses 16절. 26장 16절에서부터 16절. Now, get up and stand on your feet. I have appeared to you to appoint you as a servant and as a witness of what you have seen of me and what I will show you. 그래서 16절은 일어나 내 발로 서라. 이제 내게 나타난 것은 너를 내 사환과 증인으로 삼으려 합니다. 17절. I will rescue you from your own people and from the Gentiles. I'm sending you to them. 내가 이스라엘 이방인들에게서 너를 구해서 저에게 보내겠다. 18절 봐보세요. 18절. Let's take a careful look at verse 18. 18절. To open their eyes. To open their eyes. You are blind. You are blind. Of course, spiritually. In the past, you are blind to open their eyes and turn them from darkness to light. Turn them from darkness to light. You are in darkness. To open their eyes and turn them from darkness to light. 당신은 눈 멀었었어요. 소형이었고 또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 그래서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You are in darkness. But God called you. God called you to light. 그러나 하나님 빛으로 부르셨단 말이죠. And from the power of Satan to God. From the power of Satan to God. You are under the oppression. You are oppressed under the power of Satan. 당신은 사탄, 마귀의 힘에 억압받고 있었습니다. Even without knowing. 그걸 잘 모르기도 하면서 you are severely oppressed under the power of Satan. But God called you so that they may receive forgiveness of sins and a place among those who are sanctified by faith in me. 그래서 18절 해석을 보시고 You are blind. You are in darkness. You are darkness itself.
당신은 눈이 멀었어요. In the past. 과거에 당신은 눈이 멀었고 또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아니, 어둠 자체였습니다. You were a child of darkness. You were a child of wrath. Eternal wrath of God. 당신은 이 어둠의 자식이었어요. 어둠의 자식. You were a child of hell. 지옥 자식이었으며 You were a child of the devil. 당신은 마귀 자식이었단 말이죠. 마귀 자식, 어둠의 자식이었어요. 또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의 자식이었어요. You were a sinner. A sinner who was destined to be thrown into the lake of eternal fire. 당신은 정말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 영원, eternal fire. 영원한 불못에 떨어질 그런 지옥 자식이었단 말이죠. But God called you. God called you and very fortunately you respond to his calling and you became a child of God. 당신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셨고 당신 그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질 그런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였고 또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네? How victorious it is for you to have become a child of God. 얼마나 정말 위대한 승리하여 당신이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그죠? But even after that, you should have continually should have heard. The calling of God. The second calling of God. 그러나 당신은 그 이후에도 두 번째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어야 됐단 말이죠. You should have heard. After that, the second calling. 그 두 번째 부르시는 음성을 또 들으셔야 됐단 말이죠. Okay? But maybe you did not hear. 그러나 당신은 들을 수 없었고, 또 아마 듣지 않았어요. You should have heard this calling, this kind of calling. It is to tomorrow thing for you to be my servant to restore the tribes of Jacob and bring back those of Israel I have kept. 너가 나의 종이 되어 okay.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보존된 자를 돌아가게 하는 것은 작은 일이라. I will also make you a light for the Gentiles. 내가 너를 또한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라. You should have heard this calling, which calls you to be a light for the Gentiles. 당신 이방의 빛이 되라는 빛으로 부르시는 이 음성을 들어야만 했단 말이죠. You should have heard. You should have heard the calling which calls you to rise up and shine. 당신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했단 말이죠. In others, you should have heard. This calling to call you
to go and make disciples. 당신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아 하는 이 부르심을 드셔야 됐단 말이죠. All authority in heaven and on earth has been given to me. Therefore, go and make disciples of all nations, baptizing them in the name of the Father and of the Son and of the Holy Spirit, and teaching them to obey everything I have commanded you. 그러므로 너희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Teaching them to obey everything I have commanded you.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What the calling which called you to be a witness of Jesus' resurrection. 혹은 예수 증인으로 예수의 증인으로 부르는 부르시는 그 부르심을 들어야 됐단 말이죠. But you will receive power when the Holy Spirit comes on you, and you will be my witnesses in Jerusalem, in all Judea, in Samaria, and to the end of the earth.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You should have heard this calling. And you should have heard the calling which called you to be a disciple. Of Jesus Christ, who knows the truth, and is set free, from all kinds of oppressions. 당신은 예수의 제자로 부르시는 진리를 알고 진리로 인해 모든 억압에서부터 자유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시는 그 부르심을 들었어야 했단 말이죠. 오케이? 대답이 없어요? 너희가 내 말에 가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하시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If you remain in my words, you are nearly my disciples. Then you know the truth, and the truth will set you free. 너희가 내 말에 가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하시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You should have heard this calling, and you should have been set free. You should have been set free from all kinds of oppressions, especially from all kinds of diseases, especially from your long-term poverty. 당신이 이 부르심에 응답해서 정말 자유해야 됐단 말이죠. 특히 모든 병으로부터, 그리고 또 뭐로부터? 오랜 이 가난에서부터. And now he is still calling you. Even now he is still calling you. 그는 아직도 당신을 부르시고 있어요. When Jesus stopped and said to his disciples, Call him, the blind beggar. 예수께서 걸을 멈추시고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데려오라. Why? Jesus said to his disciples, call him, the blind beggar. 그 거지를 데리고 오라고 말씀하셨어요. Why
Jesus told his disciples to call him. 왜 데려오라 하셨어요? 왜 부르라고 하셨어요? 왜 부르라고 하셨어요? It's not a difficult thing at all. 어려운 문제 아니에요. Not a difficult problem at all. Easy and simple. 아주 쉽고 간단한 문제인데. 오케이. Okay. To help him. But very simple and easy answer. 아주 매우 쉽고 간단한 답이에요. 응? Okay, to give him the best. The best the blind beggar wanted. 그가 원한 최고의 것을 주려고 the right answer. 이 맞아요. According to the flow, according to the logical flow of this sermon, 이 설교의 이 논리적 흐름을 따라, 어? 그 이건 어때요? You are weak at this. 여기에 약하단 말이죠. 어? 즉흥적으로 하지 마시고. According to flow, logical flow, context, 이 문맥을 따라서, 이 논리적 흐름을 따라서, it's a common sense. 그건 상식이에요. 예? According to the logical flow, according to the human common sense, 인간 상식에 따라서. 어? Please ask me. 저한테 물어보세요. Answer you. 왜 그랬어요? 물어보세요. 어? 왜 불렀어요? Why Jesus called him? Why Jesus called him? 왜 예수께서 그를 부르셨어요? It's a common sense. 그 상식의 상식. You do not need the Bible at all. 전혀 읽지 않는단 말이죠. Okay, you with the Bible, you have read that scene, this sight many times, but actually you do read always superficially. 항상 당신은 피상적으로 읽는단 말이에요. 피상적으로. 비상적으로 많이 읽었어도 it's a common sense. Jesus called him. Jesus told his disciples to bring him to him. 예수께서 저를 데려와라. 데려와라. In other words, Jesus called him. 예수께서 그를 부르셨어요. 예수께서 부르셨어요. Jesus called him. So the disciples, his disciples said to the blind beggar, yep. Cheer up, cheer up, on your feet. He is calling you. 그가 너를 부르신다. 용기를 내라. He is calling you. Why he is calling you? Why he is calling the blind beggar? Because the blind beggar first called him. He cried out to him, even desperately. 왜냐하면 그가 불렀잖아요, 그가. 이 소경 거지가 예수를 불렀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결사적으로 외쳐댔잖아요. 그러니까, so Jesus is time for Jesus to respond to him. 이제 예수께서 받아들여. Why you call me? Okay? 왜 불렀어? 그 말 아니에요, 오케이? Jesus want to tell him. 그에게 말하는 거예요. Why you call me? Jesus wanted to tell him.
Why did you call me? 왜 나를 불렀냐?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So Jesus said, Jesus told the disciples, call him, bring him to me. 그를 내게 데리고 와. 그를 불러 데리고 와. 오케이? 나 even now Jesus is calling you. 이제 지금도 여전히 예수는 당신을 부르고 있어요. 예? 당신을 부르고 있어요. 어? Whenever you read the Bible, you must be able to hear the calling. This calling. 예. I will now introduce to you. 당신이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당신을 부르시는 이 제가 소개하는 이 부르심을 당신이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예? 들을 수 있어야 돼요. Jesus is calling you to press on. To press on toward the goal to win the prize for which God has called you heavenward in Christ Jesus. 하나님이 당신을 예수 안에서 하늘을 방향으로 부르신 그 부르심을 따라 막 경주하라는 그 요구, 그 부르심을 당신은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Amen. Let's look at the book of Philippians chapter 3, verse 14. 3장 14절. 이 Philippians 뭐 이러면 이거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아는 사람이 정인정 이사님이 빌립보서 3장 이렇게 누가 크게 필리피안즈 목사가 미 필리피안즈 디콘시형 example 디콘시형 필리피안즈 이렇게만 해주면 좋잖아요. 그렇게 그 다른 사람 모르는 사람들은 아유 그 모르는 거는 좀 그 적어도 이 책 제목은 알아야죠. At least you must know the titles of the books. 이 제목들은 알아야 된단 말이죠. Of the Bible. Philippians chapter 3, verse 14. I press on toward the goal to win the prize for which God has called me heavenward in Christ Jesus. God is even now calling you. He is even now calling you to press on toward the goal to win the prize for which God has called you. God has called you. Heavenward in Christ Jesus. 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라고 그렇게 지금 부르시고 있어요. And God is calling you to enter the eternal glory, the eternal joy, the eternal happiness of God. 또 하나님이 어떻게 부르세요? 어디 들어가라고? 영원한 신의 행복, 영원한 신의 기쁨, 그 영광으로 들어가도록 부르시고 있어요. God is still calling you. 예, 여전히 부를 수 있단 말이죠. 예? With the call, which calls you to enter the eternal joy, eternal happiness of God. 정말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라는
부르시는 그 부르심, 그 부르시는 부르심으로 당신을 부르고 계시단 말이죠. 예? Remember, only he who by the will of God will enter heaven.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not everyone who says to me, Lord, Lord, will enter heaven. Not everyone will enter heaven. But only he who does the will of my Father who is in heaven. Not everyone who say to me, Lord, Lord. Not every Christian. 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만이 아니라, 주여 주여 한 자가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만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All fake, not true Christians will be thrown outside in the darkness forever. 모든 이 가짜 크리스찬, 참되지 않은 크리스찬들은 다 바깥으로 내어 쫓기는 거예요. In heaven, remember, in heaven, there is a place called outside, into darkness. There is a place called outside, named outside in heaven. 하늘에는 바깥이라는 곳이 있어요. 바깥. All the not true Christians will be thrown outside into darkness forever, where there will be weeping and gnashing of teeth forever. 참되지 않은 모든 가짜 그리스도인들은 다 바깥으로 내어 쫓겨서 거기서 슬피 울며 영원히 forever, 영원히 이를 갈미 있는 겁니다. That's why you must be faithful to the point of death, even until your last breath. 계속 당신은 정말 죽기까지 충성해야 되는 거예요. Revelation chapter 2, verse 10. Revelation, 빨리 안 해요. 계시록 2장 10절, 죽도록 충성하라. He is calling you to be faithful. To be faithful, even to the point of death. My dear brothers and sisters, you must definitely enter the eternal glory, eternal joy, eternal happiness of God. 당신은 아주 확실하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셔야 돼요. 영원한 하나님의 행복과 그 기쁨에. You just stay here for a short time. For 50 years or at best for 100 years. At most 100 years. 잘해야 100년, 50년, 50년, 50년. 서해정 아마도 50년, for 50 years. But you must live in heaven, in the joy of God forever. 그러나 당신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기쁨 속에서 영원히 사셔야 된단 말이죠. Amen. That's why you must be faithful to the point of death, even until your last breath. 그래서 정말 죽도록 충성하며 마지막 순간까지 충성해야 되는 겁니다. Amen. But nowadays, almost all Christians do not put any effort to enter through the narrow gate. Unlike what the Bible says, 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과는 달리 오늘날 거의 모든 크리스천들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전혀 힘쓰지 않죠. 오케이? 전혀 힘쓰지 않아요.
Let's look at the book of Luke chapter 13 once again. Luke 13절 누가복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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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장 13장 Luke chapter 13 24, 22절부터 Then Jesus went through the towns and villages, teaching as he made his way to Jerusalem. 23절 Someone asked him, Lord, are only a few people going to be saved? Are only a few people 아주 적은 자가 그렇겠죠? 이렇게 물어봤어요. Jesus did not answer him like this. No, numerous people will enter. He did not answer like this. 어마어마한 수없이 많은 사람 들어갈까요? 하지 않았습니다. Rather, he said to them, 24, Make every effort. Okay? Make every effort. Literally, every effort. But nowadays, almost all Christians do not put any effort. 아주 거의 노력을 안 하죠. They are thinking, maybe I believed in Jesus. Maybe I am believing in Jesus. I will definitely enter heaven, meaning the eternal life, eternal joy, eternal happiness of God. 그들은 아마 그렇게 생각해요. 나는 예수 믿었어. 그러니까 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그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행복과 기쁨에. 예? When they say I believe in Jesus, they mean by this I go to church. I go to church every Sunday. And sometimes I pray, even a lot. And sometimes I even preach the gospel on the streets. But it's not enough at all. 그들이 이제 나는 예수 믿는다 했을 때는 매주 교회 나가고 또 가끔 기도 막 하고 그 다음에 전도도 하고 그러면 이게 믿는 건 줄 알아요? Make every effort to enter through the narrow gate. Every effort. Because many, I tell you, will try enter and will not be able to. Once the owner of the house gets up and close the door, you will stand outside knocking and pleading. So open the door for us. But he will answer, I don't know you or where you come from. 25절이에요. 자, 26절.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모른다 하고 예수께서 냉정하게 거절하신단 말이죠. 네, The Lord will reject. 거절할 것이에요. 26. Then you say, We ate and drank with you, and you taught in our streets. 우리가 당신과 함께 먹고 마셨고 당신은 우리 거리에서 가르쳤어요. I went to church every Sunday and prayed a lot and even preached the gospel on the streets. 나는 교회 매주 나가고 또 기도도 하고 성경 기도도 하고 전도도 했어요. 이럴 거예요. 27. But he replied, I don't know you or where you come from. Away from me, all you evil doers. You did not do, you did not live according to the will of God. 너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노라. My dear brothers and sisters, he is even now calling you. He's calling you to overcome. Okay? To overcome.
all the difficulties you are now facing and be faithful to the point of death. 그는 당신을 여전히 부르시는데 모든 어리 당신이 당하는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라고. He is calling you to overcome all the flesh, all the flesh, and all the ways of this dark world. 이 어둠의 세계의 모든 그런 풍조를 이기라고. All your flesh, all the sinful nature, 모든 이 육체의 정욕을 이기라고 He is calling you. 그 당신을 부르고 있어요. Let's look up the book of Revelation, chapter 3, verses 20 and 21 again. 계시록 3장 21장, 3장 21절, 20절, 20. 다시 봅시다. Here I am. 내가 여기 있노라 했어요. I stand at the door and knock. If anyone hears my voice and open the door, I'll come in and eat with him and he with me.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He's calling you even now. 그는 지금도 당신을 부르시겠어요. And he is waiting for you to open the door. The door of your heart. 당신의 마음의 문을 열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And he promised you, to him who overcomes, I will give the right to sit with me on my throne, just as I overcame and sat down with my father on his throne. How amazing it is. He is calling you to the throne of God, the eternal throne, of King of Kings, 가는 만왕의 왕의 보좌로 당신을 부르고 있어요. 예? God is calling you to overcome, to fight the good fight, to fight the good fight and win the race, and eventually to sit down together with Jesus Christ on the throne of King of Kings in heaven. How amazing it is. How incredibly amazing it is. 얼마나 놀라운가. 하나님은 당신을 어떻게 하도록 부르고 있어요? 싸우라고. 싸워서 믿음의 싸움을 fight the good fight, 선한 싸움을 싸워서 어떻게 하라고? 이기라고. 당신 앞에 당한 그 경주를 다 달리라고. 이기라고. 그리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with Jesus Christ, who was killed, who was crucified, who overcame as well by being crucified on a cross. With this Jesus to sit down on the throne of God.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해서 승리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이분과 함께 하늘 보좌에 앉으라고 당신을 그렇게 재촉하며 부르고 있습니다. He is urging you, He is calling you to press on toward the goal to win the prize for which God has called you, heaven or in Christ Jesus. 하늘의 부르심에 부르신 그 상을 향해 달려가라고. 이 믿음의 싸움을 싸워서 He is urging you and calling you, encouraging you. 부르고 또 용기를 주시며 재촉하시는 거예요. To fight the good fight and win the race. And eventually, sit down with Jesus who was crucified because of the love for you. With Jesus to sit down on the throne
of God, King of Kings, 만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 보좌에 함께 앉으라고. 정말 당신이 사랑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달려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아멘. On the throne to reign, to rule over heaven eternally with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앉아서 하늘을 영원히 다스리라고 그렇게 부르시고 계시는 거예요. Amen. You must not close your ears. Okay? 귀를 닫아서는 안 돼요. You must make every effort to hear this calling, this amazing, this victorious, this wonderful calling which calls you. 당신을 부르시는 이 부름의 소리를 음성을 듣고자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Amen. That's why the Lord has alerted you. He who has an ear, let him hear what the Spirit says to churches.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귀인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Holy Communion. 이제 우리 성찬 준비해 나와주세요. 성찬. 'In the beginning was the Word, and the Word with God, and the Word was God.' 태초에 말씀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The Word became flesh and made his dwelling among us.'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In remembrance of this, we do this sharing all together in this bread. 우리가 이 빵을 나누면서 이 사실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And he was crucified. On a cross, he shed blood. For the forgiveness of our sins. 그리고 그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우리 죄를 위해서. In remembrance of his death, we do this sharing in this cup, his blood. 그의 피인 이 포도주를 나누면서 우리는 그의 죽음을 기념합니다. 아멘. 6시 예배에 많이 와주시고 또는 이제 9시, 11시보다는 9시에 해서 수를 참석 인원을 이렇게 잘 분배해야 되니까 11조는 하나님의 것이고 Tithes are God's possessions and weekly gift is your duty. 이거 주일헌금이 이거 의무 헌금에 하여 and thanksgiving. Offering with thanksgiving
It's also your duty. 역시 당신의 의무입니다. Whenever something great and grateful has happened to you, you must give offering. You must give an offering, thanksgiving. 꼭 감사한 것만 하셔야 돼요. 감사할 일들이 있을 때마다, 크고 감사할 일들이 있을 때마다. 'Cause of half shekel, we are doing God's great ministry. 그리고 반 세겔 때문에 여러분이 반 세겔 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세계 선교를 잘 담당하고 있어요. 자, the last hymn 367, 367장.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 가도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거두리라 버려도 주의 평화 내가 받고 영생 복을 얻겠네. 주도 곤욕당했으니 나도 곤욕당하리. 세상 친구 사대 예수 진실하도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했으면 원수들이 미워하나 염려할 것 없도다.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에 기뻐할 것 뭐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May the grace of our Lord and Savior Jesus Christ and the extreme love of our God the Father and the true and the very intimate fellowship of the Holy Spirit be with you all who really want to respond to the highest calling which calls you to overcome and to overcome and sit down on the throne with Jesus Christ. Amen. 이제는 속히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인도하심이 참으로 모든 것을 이기고 영원한 그리스도의 보좌에 함께 앉도록 부르시는 그 부름의
응답하고자 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영원히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감사합니다.